허웅, 허운 이 두 살 터울이 두 형제가 드디어 생애 첫 맞대결을 펼치게 됐습니다. 일단 제가 형이니까 네? 좀 더 앞서는 게 최대한 막아보겠습니다. 허웅, 우중간 쪽 이동, 허웅 석점! 석점 깨끗하게 맞춥니다. 허웅이 오늘 첫 번째 득점, 석점포를 싣고 이번엔 허웅의 돌파! 따돌리고 아, 이것도 무슨 에라죠? 김현민 다시 허훈이 던집니다. 아, 오늘 안 좋아요. 안 좋아요. 네. 예. 아, 열렸어요. 허웅의 석점! 정확해요! 아, 네. 형이 한숨 위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펴도 될 것 같은데요. 형이 오늘 왜 이러나? 허웅이고요. 형이 한수 제대로 가르쳐줬습니다. 몇 수 뭐 이상이 오늘 아주 임팩트 있는 경기를 허웅 선수가 펼쳐줬습니다. 형제 대결도 좀 많이 기대를 모았었는데 허웅 선수 빠지게 되면서 못하게 됐습니다. 뭐 훈이가 뭐 피한 것 같은데 지금 일단 준비를 단단히 하고 왔거든요. 허훈아 오늘 기다렸는데 많이 안 돼서 아쉽고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 네, 마지막 말이 굉장히 인상적이네요. 피한 것 같다는 그렇습니다. 1년 8개월여 만에 만나게 된 이 두 허씨 형제들의 맞대결 난연난데 좀 큰 화제가 될 겁니다. 슈퍼볼의 소녀한테 안기고 싶고요. 한 번도 어시스트는 제가 안 밀릴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어요, 우리가. 제가 그때랑 지금 상황이 좀 많이 달라졌거든요. 그냥 저한테 안 될 것 같아요, 오늘은. 느낌이 왔어요, 네. 선수가 무려 638일 만에 만났습니다. 허웅이 허웅을 따돌리면서 레이업 뽑아냅니다. 그럼 허웅 선수를 따돌리면서 허웅 선수의 득점이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KT가 분위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선수가 허웅에게 이번엔 허웅이 따라붙습니다. 네. 석점 시도 허웅의 스티커! 허웅이 앞에 두고 탑에 슬쩍 꽂았습니다. 10개의 어시스트, 공헌한 대로 중고단 현재 많은 어시스트를 뿌리고 있습니다. KT 선수들이 움직임이 예. 굉장히 좋습니다. 허웅 페이드웨이 두 점까지 깔끔합니다. 누가 더 최종적으로 웃을 수 있을지. 이겨내면서 허웅 직접 포스트 코스! 누구도 제어할 수 없습니다. 몸마저 나오는 자신감이 뭐 대단하죠. 허웅 선수. 지금 네. 시간대 허웅 선수는 벤치 아직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자, 2분에 남아있는 약팀의 전반이고요. 지금은 마음 먹고 허웅 선수가 들어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자, 허웅이 석점을 두드립니다. 네. 네토구와 어시스트에 미쳐져 네. 있는데 이제 슛까지 줬기 때문에 까다롭죠. 지열점 차. 허웅. 기가 바뀌었어요. 허웅의 석점! 강렬시킵니다. 슬렁어슬렁 천천히 올라왔던 브라운이었고요. 허웅입니다. 헤집고 올라갑니다. KT 에이스 허웅의 동작입니다. 허웅을 추격하면 상당히 좀 흐름이 어려워질 수 있는데 제어가 필요한 입이에요. 오른쪽 공을 뺏깁니다. 자, 근데 코트에 아무도 없습니다. 허웅의 레이어. 네. 마침표를 찍어줍니다. KT 전 안심할 시간과 점점 안 나와요. 스핀 존스 나오면서 조슈아! 네. 이거 해드리겠죠? 허웅 왼쪽 볼업이다. 네. 와이드 오픈 기회. 도달합니다. 슈터 김종과. 네. 허웅 선수, 김종곤 선수한테 아주 좋은 코스 같습니다. 아, 이 석점을 맞은 건 디빈 랜드였네요. 네. 자, 이렇게 경기 끝났습니다. 최종 스코어는 88대 81. 이 형제들끼리의 맞대결. 상당히 흥미롭게 전개가 됐었고요. 또 이제 브레이크, 뭐, 긴 휴식기가 있겠습니다만 선수들 양팀 모두 부상 없이 부상 회복도 하고 치료도 하고 잘 준비해서 오면 좋겠습니다.